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회 쳐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USC 스탁의 이양현 교수 또 김동관 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미국 주식 이야기 지난 어제였죠. 어제부터 저희가 오전으로 시간을 바꿔서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는데 어떻게 좀 적응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전에도 하고 또 오후에는 실시간으로 생방송으로 다시 재방송이 나가고요. 또 유튜브 창을 통해서도 저희가 VOD를 늘 올려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놓치신 분들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웬만하면 생방송에서 함께 하시면서 여기 채팅창도 열어줄 테니까 궁금하신 내용이나 오늘 주제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도 많이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미주알 고주알 주제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미주알 고주알 키워드는요. 교육이 미래다. 오늘 미국에서 교육 관련된 주식들을 봐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그러면 미국 시장 마감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좀 이렇게 바로 마감하고 보면은 네네. 클로징 벨 뭐 이렇게 띵띵띵 그런 거 하면 좋겠는데 네네. 너무 약간 또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나서 마감을 하는 거네요. 네, 어쨌든 어젯밤에는 저희가 사실 어제 코로나 환자 확진자 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네. 많이 나누면서 또 한 번의 팬데믹은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 또 바로 그 키워드가 떠오르면서 시장을 좀 흔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일요일자가 나왔는데 일요일날 네. 확진자 수가 6만 명대로 약간 줄어들기는 들었지만 이제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이나 유럽은 전부 다 7일 이동평균을 씁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이 늘어나냐 줄어들었는데요. 이동평균으로 보면 전주 대비 지금 22%가 늘어나면서 정확하게 일요일자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팬데믹 이후에 따른 경제가 얼마나 불확실해지고 그런 충격은 예전보다 적겠지만 네. 이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건 지금 쉽게 막을 수가 없어 보이고요. 여차하면 지금 이번 주에 지금 하루 기록 10만 명대도 가능하다는 것이 미국의 시각이거든요. 거기다가 FDA 전 사무국장은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좀 확산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코로나19가 우리나라 달리 지금 미국과 뭐 캐나다 그리고 서양, 유럽 등은 상당히 심각하다라는 것이 지금 어떤 경제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그런 상황에서도 추가 부양책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으니 네. 좀 답답한 것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오늘 다우지수가 특히 좀 많이 빠졌는데요. 특히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전통적인 비행기 회사도 있죠. 그리고 이제 카니발 이런 것들이 전통적인 네.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다우지수와 S&P업이 좀 더 많이 빠졌고요. 그나마 예를 들어서 그동안 좀 쉬었던 넷플릭스는 진정되는 모습,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것도 소폭의 상승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애플 같은 것도 다소 진정되면서 기술주는 먼저 조정받았을지 모르지만 기술주가 약간 버티면서 나스닥은 마이너스 1.6%. 그렇지만 떨어진 것은 다 똑같이 떨어진 하루가 되겠습니다. 네, 많게는 2% 넘게 평균적으로 1% 중후반대 하락세를 보였던 시장인데 지금 섹터별로 보면은 가장 많이 하락한 업종이 에너지 그리고 산업, 그러니까 네. 경기 좀 민감한 또 네, 다시 맞습니다. 좀 위축이 예. 될 거라는 우려가 네, 있었던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경기 민감주인데 특히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틀 연속으로 지난 금요일 날도 제일 많이 하락했고요. 오늘도 제일 많이 하락했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시다시피 조금 이렇게 경기가 좀 이렇게 좀 코로나 확산되면 당장 먼저 이제 여행 가기는 걸 좀 자제하는 거거든요. 네. 가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유가가 떨어지고요. 유가가 떨어지니 당연히 에너지 섹터가 좀 상대적으로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월요일장 미국 시간, 금요일장, 월요일장 이틀 연속으로 섹터로 보면 제일 많이 떨어진 것이 바로 에너지 섹터가 되겠고요. 산업재 소재주 이런 거 전부 다 쉽게 얘기해서 경기 민감주가 되겠고요. 커뮤니케이션스나 기술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좀 선방했지만 그렇다고 안 떨어진 건 아니죠. 그래서 좀 떨어졌고요. 굳이 따지자면 유틸리티 주식은 움직인 게 없습니다. 유틸리티 같은 거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에는 섹터가 별로 없습니다. 유틸리티가. 네. 뭐 전력회사가 우리는 한전밖에 없고요. 우리나라는 수도가 나라에 사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은 수도나 그런 전기 이런 것들이 대부분 민간들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물론 독과점적으로 일을 하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상장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은 팬덤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어찌된 건 전기는 쓰고 수돗물을 써야 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약 보합 정도였고 나머지는 오늘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을 여러분들이 그림으로도 바그래프로도 빨간색이 많고 큰 것으로 딱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거를 앞두고 시장에 다시 한번 뭐 충격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좀 그런 숫자 때문에 일시적으로 조정을 보이는 것인지 여부는 오늘 밤 시장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관련해서 지금 최근에 나왔던 여러 가지 뭐 백신 그리고 치료제 관련해서 업데이트를 좀 해보자면 이번에는 백신 관련해서
아, 이름도 길어요. 아스트라제네카. 여기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더라고요. 네, 아스트라제네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어저께 상당히 네. 그 중요한 속보를 외신으로 나왔지만 어찌됐건 그 임상 시험에서 그 젊으신 뿐만 아니라 저는 문제가 지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어르신들에서도 면역 체계에도 반응이 있었다 나오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나왔었죠. 지금 3상을 하고 있는 건가요? 1상, 2상 어떤 건 같이들 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는 그러니까, 빨리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최종 결론은 안 나왔는데요. 네. 그런 것들이 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계속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중요한 것보다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 나온 건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파우치 박사 같은 경우에도 11월이나 12월에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뭔가 우리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도 기대감이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 우리의 목소리 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누구나 다 쉽게 백신을 맞고 누구나 다 치료제를 확실히 있는 것은 빨라 내년도 3분기 내년 가을 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길고 긴 싸움이다. 다만 나라별로 국가별로 좀 빨리 회복하는 나라가 있고 적게 회복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GDP가 플러스로 반전됐잖아요. 네. 중국이 먼저 반전됐고요. 하는 좀 먼저 가는 나라, 천천히 가는 나라, 아직 못 가는 나라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섹터도 있을 것이고 국가별로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포지션이나 이런 것들은 좀 안전하게 분산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 사실 보면은 모든 것들이 끝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그 우려감이 좀 덜해지면서 혹은 숫자가 좀 줄어들면서 많이 극복을 하면서 그래서 시장을 끌어올렸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제 하나씩 하나씩 좀 덜어내야죠. 가장 가까이 있는 거는 일단 대선부터 불확실성을 덜어내서 누군가 당선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는 또 다른 이제 국제관 이슈들이 있을 거고 내년쯤에는 이렇게 코로나가 좀 종식이라는 키워드로 우리 시장에 또 다른 모멘텀을 만들어 주기를 바라봅니다. 자, 지금 오늘 이야기를 나눌 주제가요. 교육 관련된 기업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집중적으로 나눠볼 텐데요.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많은 학부모분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렇죠? 학교를 제대로 못 가니까. 근데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그 보면은 미국인들의 지갑에 코로나가 미친 영향을 좀 이렇게 짚어보면은 돈이 많이 없어졌어요. 맞죠. 그렇죠. 대부분이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이 미국 사람들이 급여를 삭감하고 파이어 되는 거 완전히 그런 것들죠. 네. 그런 것도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 지출을 미루게 되고 당연히 대학교 같은 경우가 이제 핵심이 되겠는데요. 미국에 이제 대부분 이제 초중고등학교까지는 집에서 살잖아요. 집에서 다니고 특히 고등학교가 사립이 아닌 이상에서는 대부분 집에서 그냥 걸어 다니고 이런 거 스쿨버스를 타고 다니는 건데 대학생들은 이제 여러분 뉴스 보셨고 여러분 주위에서 유학생 뭐 다 한국으로 돌아와 있고 온라인 교육하다 보니까 그런 쪽의 시장에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 관련주들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자주 말씀드렸는데요. 네네. 그런 것들을 바로 좀 김PD 팀장님께서 체그 같은 거가 저희가 여러 번 여기 코너에서도 설명드렸는데 바로 지금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네. 네. 일단 이 체그가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 네.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일단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0.1을 예측을 했는데 0.17이 나왔고요. 매출 같은 경우에도 네, 1억 4천만 달러를 예측을 했는데 네. 1억 5천만 달러 이상이 나오면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였고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64%가 증가했고요. 구독자 같은 경우에 전년 동기 대비 69%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좋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체그라는 게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이 치킨과 에그가 결합된 단어로서 체그가 된 건데요. 왜 에그가 나온 건가요? 네, 이 설립자분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교육을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즉 직업이 먼저냐, 경험이 먼저냐. 저희가 매번 고용주의 입장이 아니라 저희가 항상 새로 이렇게 일자리를 들어가려고 할 때 네. 경험을 있어야지만 요즘은 또 이렇게 신규 채용을 하는데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럼 도대체 경력자 우대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경력 어디서 써요? 근데. 그렇죠. 경력을 어디서 쌓을 것이며 일자리는 어떻게 또 경험을 할 것이냐 이런 그렇죠. 식으로 굉장히 닭이 먼저 달걀이 먼저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서비스인데요. 제일 대표적인 이런 서비스들이 뭐 수학이나 과학 같은 모든 과목이 있지만 수학이나 과학같이 어려운 문제들이 저희가 만약에 모르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핸드폰으로 이 문제를 찍어서 이 책을 하는 서비스에 보냅니다. 빨간 펜 서비스군요. 빨간 펜 서비스. 그렇죠. 그러면 그 수학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담당자들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씩 이렇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유료겠죠? 해주는 거죠. 당연히? 네, 그리고 구독 기반으로 네. 이렇게 문제를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이런 온라인 교육계에서 사실 대학생들에게
교육이라는 단어를 했을 때 네. 어떤 브랜드를 알고 있느냐 알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했었을 때 네. 87%가 이 책이라는 네, 이 서비스를 알고 있다라고 답할 정도로 굉장히 이 온라인 교육에 있어서는 가장 유명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온라인 교육계에서 단순히 체그가 이런 이 체그로 뭐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문제만 보여주는 것들이 아니라요. 인턴십도 알아봐주고 네, 이런 스컬러십이죠. 장학금 제도도 알아봐주고 그리고 저희가 모르는 뭐 텍스트북도 구매를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온라인의 그런 교육들을 다 여기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네, 구독자도 연평균 29%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교육이 지금 온라인 교육이 어떻게 되고 있냐라고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어요. 네. 코로나 전에는 사실 이 온라인 교육이 뭐 한 5년 내에 이렇게 정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네. 지금 코로나 후에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온라인 교육 침투율이 2년 내에 빠르게 이렇게 침투가 돼서 굉장히 자리를 잡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온라인 교육이 앞으로는 더욱더 빠른 속도로 이렇게 발전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뭐 시애틀 같은 경우에도 이번 연도 말까지 이 초중고 학생들에게 전부 다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그쵸. 집에서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다른 주에서도 뭐 이렇게 시애틀과 마찬가지로 거의 집에서 이렇게 공부를 할 수밖에 없게끔 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온라인 교육 시장이 계속해서 활성화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육에 관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그 학원이라는 거가 이제 일상적으로 필수적인 거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 요즘 보면 올해 그 일 엄청난 시기에 학교는 안 가더라도 학원을 가고 그래서 학원에서의 또 확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네. 됐는데 아마 많은 학부 형 여러분들이 다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방송 보신 분들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학원에 가는데 네. 그럼 저희가 논할 게 아니라 미국은 어떻게 돼 있냐. 미국이나 서양은 초등 고등학교는 그렇게 학원이란 그 개념이 별로 없죠. 그냥 그 놀고 공부하는 놀러 다니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냥 그렇죠. 학교 숙제란 거 개념도 별로 없고 심각하게 아주 이상한 특별한 애 아니면 그냥 슬렁슬렁 다니는 게 대부분의 미국의 학교입니다. 그래서 SAT 정도만 공부하지 특별히 안 하는데 이제 대학교 가면 완전히 상황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가면 요즘 보면 여기 방송 보시는 분도 공감하실 텐데 제일 인기 있는 과목이 소위 컴사는 컴퓨터 사이언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컴사 가면 애들이 제일 먼저 고생하는 거가 갑자기 뭐 그 코딩을 배우고 이러니까 어려워요. 그쵸. 그리고 수학, 물리가 이런 것들이 갑자기 수학을 많이 하고 물리를 하면 어렵습니다. 그쵸. 그래서 대부분이 뭐라냐면 학교 선생님이 그 대학 교수님이 딱 강의를 하면서 바로 조교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교들 딱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조교가 튜터라 그러는 네. 것들이 학교 선생님, 그 대학원생도 있고 3-4학년 형 선배들도 있고 돈 받고 하는 자 튜터란 지도가 아주 활성화되어 있는데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딱 온라인으로만 수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어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체그 같은 소위 온라인으로 보조적으로 도움을 받는 서비스들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는 미국이나 이런 거에 좀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누구나 다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이 한국에서만 보신 분들은 대학생들이 무슨 뭐 이거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좀 다르다. 그러니까 고등학교까지 빡세게 공부를 안 했던 애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그분이 체그가 이런 서비스가 많이 활성화되고 특히 올해 더 커지는 것은 온라인 수업하니까 물어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체그라는 게 그러면 그냥 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뭐 성인들이나 대학생들도 많이 온라인 교육으로 무언가 배운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이 체그는 네. 그냥 미국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영어로 된 서비스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계속해서 지금 다른 국가에도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라고 그런 뭐 인베스터 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에서도 네. 자신들의 그런 비전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은 온라인 교육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확대가 되어 있는 상황이긴 한데 미국에서도 거의 지금 필수가 돼가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보면은 네. 지금 여기 다음 화면을 보면 네. 고학력과 고임금에 있어서 교육이 어떠한 영향을 정말 많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미국이 점점 더 고학력이 되나요? 미국은 사실 우리나라처럼 무조건 뭐 대학을 가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네. 있는데요. 오히려
지금 이 주급 차이를 딱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금 주급 차이가 거의 두 배가 차이가 날 정도로 이 학사를 졸업한 그 학생들과 그리고 고등학교만 졸업한 학생들의 차이가 이렇게 주급이 차이가 나는데요. 그만큼 사실 지금 현재 저희가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직업들 같은 경우 보시면 뭐 데이터 사이언스라든지 그런 굉장히 어려운 저희가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네. 굉장히 다가가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이 커리큘럼을 갖고 있는 기관에서 교육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 굉장히 스스로는 공부하기 어려운 그런 분야의 학생들이 굉장히 계속해서 임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기업에서는 고용난을 겪고 있다는 게 사실 우리가 봤을 때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보면은 그 분야가 완전 다른 거죠? 그 고용난을 겪는 분야가. 그렇죠. 지금 실업 청구를 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사실 뭐 이렇게 소상공인들 그리고 소상공인들을 밑에서 일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기업이라고 하면 저희가 알고 있는 뭐 글로벌 기업들이죠. 그런 뭐 구글이나 아마존 그런 기업들 보면 지금도 계속해서 엄청나게 많은 인력들을 고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전문 인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그런 글로벌 기업들도 이끌어 나갈 그런 핵심 인력들을 고용을 해야 되는데 10개 기업 중에 7개 기업 69%가 지금 인력을 제대로 구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기업이 곧 이렇게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 경제를 이끌어가는 그런 주축들인데 그런 기업들에 있어서 전문 인력이 계속해서 부족해 있다고 하면 지금 현재 제가 산업군으로 나눠서 이렇게 표를 딱 보여드렸는데 뭐 금융, 경제, 서비스 이런 분야의 산업군만 하더라도 지금 2020년 300만 명이 부족하다가 2030년에 1000만 명 이상이 지금 인력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지금 국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액이 1조 3천억 달러 규모가 된다고 하니까 정말 상상을 할 수 없는 금액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는 것이죠. 네, 오늘 사실 지금 계속 시청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야. 교육이 왜 뭐 약간 조금씩 이렇게 다운되고 있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제가 막 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차트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앞서서 잠깐 언급했었던 기업이 체그였는데요. 여러분 지금 온라인 교육에 있어서 미국에서 좋아지고 하는 게 주가에도 나타납니다. 바로 어제도 장중에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어제 뉴욕증시 하락했을 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주 소폭 조정, 뭐 이건 조정이라고 볼 수도 없죠. 86달러 수준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체그라는 기업이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전반적인 온라인 교육 시장의 성장에 있어서 굉장한 매출을 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살펴볼게. 뉴노멀, 우리가 뉴노멀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그 가운데 있어서 사실 온라인 교육은 빼놓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제가 이 ETF를 가지고 온 이유가 사실 이 온라인 교육, 단순히 온라인 교육만이 아니라 저희 삶 자체를 바꾸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ETF 구성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펠로톤, 줌, 그리고 로쿠, 그런 도큐사인, 그리고 뭐 스포티파이 그런 것들 다 아시는 종목들일 텐데 이게 무엇을 의미를 하냐면요. 저희가 기존의 일과 그리고 일을 벗어났을 때 삶이 이전에는 그렇게 언택트 문화가 아니었는데 이 언택트 문화가 하나의 정말 이 저희의 뉴노멀이 되었다라는 걸 대표를 하고 있는데요. 집에서 운동을 하고 집에서 공부를 하고 집에서 뭐 컨텐츠를 시청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가속화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교육 컨텐츠죠. 교육 컨텐츠를 제공을 하는 기업이 체그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이 체그에 대해서 앞으로 온라인 교육 시장 그리고 이 체그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김진상 여기 지금 나와 있는 ETF의 티커가 뭐예요? I. IWFH입니다. FH. Work from home입니다. Work from home에 I는 work, black라고 사는 거예요. 검색하려고 했는데 ETF 이름을 안 알려서 저도 궁금한데 그래서 계속 기다렸다가 어쨌든 이 안에서도 관련된 기업들이 쭉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계속 잘 오르고 있는 체그에 대해서도 앞서 언급을 해주셨고 나는 사실 우리가 온라인 미국 관련된 교육기업 뭘 하겠어요. 그럴 때는 사실 ETF로 투자하는 게 오히려 안정적일 수가 있는데 관련한 ETF를 I work from home요. Work from home에서요. WFH. 네. 이름도 어렵네요. IWFH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 함께 관심 종목으로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거는
개별적인 종목인 거죠. 대학에 관련한 온라인 교육 인프라 구축 서포터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 투유? 네. 네. 투유도 네. 김동관 PD가 잘 말씀을 주실 것 같아요. 네. 이 사실 이 투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알고 있는 뭐 하버드라든지 MIT 같은 그런 학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학교들이 사실 온라인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이 자신들의 과목을 이렇게 더욱더 늘리고 그 교육들을 교육들을 이렇게 제공을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국내 대학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런 인프라를 온라인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투유 같은 전문 기업들은 어떤 역할을 해주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온라인 교육을 굉장히 활성화를 시켜주는 거죠. 단적인 예로 뭐 실시간 방송이라든지 네. 실시간 방송에 있어서 이 교수님이 예를 들어 저희 같이 메인보드가 있는데 그 보드에 작성을 하면 학생들은 굉장히 편리하게 그 상황을 바로바로 볼 수가 있고요. 학생들과 학생들 간에 실시간 이렇게 채팅이나 실시간으로 이렇게 서로 말로써 이렇게 채팅을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자신들이 지금 어떠한 방향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 그런 걸 AI와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얼마나 성적이 잘 나올 수 있을지 어떻게 따라가야 될지 그런 부분도 알려주고 네. 대학에 있어서는 이 대학의 어드민이죠. 대학의 행정 그런 업무들을 굉장히 많이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그런 아이비리그 그리고 명문대 이런 전 세계에 있는 명문대들이 지금 이 투유를 통해서 이 온라인 인프라를 계속해서 구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사실 교육열이 대단하잖아요. 네네. 또 추가적으로 알아볼 기업이 미국에 상장돼 있는 중국에 상장된 1위 교육 기업 신동방 교육. 이름이 중국은 약간 신동방 뭐 이런 쪽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신동방 교육은 저희가 이 코너 통해서 뭐 워낙 여러 번 말씀드렸던 네. 거죠. 그 관련된 영화도 있고 그래서 소개도 많이 드렸는데요. 신동방 교육은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그리고 유럽에도 중국 사람이 있는 모든 곳에 가서 사업을 하고 있고 물론 중국에서 제일 큰 회사가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 미국에서도 뭘 하냐면 SAT 이런 거 있죠. 이게 중국 애들뿐만 아니라 요즘 한국 학생, 미국 학생, 유럽 학생, 남미 학생도 다 신동방 교육. 우리나라 보면 뭐 청담 러닝 이런 것들 그리고 매번 에듀를 얘기할 때마다 청담 러닝 찾는 분이 계시는데요. 네. 규모가 많이 좀 상당히 다르다. 중국이 훨씬 크죠. 네, 훨씬 큰 회사가 바로 신동방 교육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사상 최고 행진을 계속 이어가는 기업이 되겠죠. 그러네요. 지금 네. 10월 20일짜에 179달러 기록했고 뭐 소폭의 조정을 보이고 있긴 한데 계속된 고점에서 고점을 더 높여가고 있는 주가의 움직임이 또 2019년부터 내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그림은 지금 2019년부터 보이죠, 그렇죠? 네. 2015년부터 그러시면 2015년부터 그러면 계속 오르네요. 계속 정말. 사상 최고. 네. 겁니다. 예. 그래서 정말 놀라운 회사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K-12라고 해갖고 네. 12가 1학년부터 12학년에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갖고 미국 초중고 커리큘럼 서비스하는 기업의 LIN이라는 그런 심벌을 쓰는 기업도 있고요. 하나 더 보여드리면 에듀를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신동방 교육하면 이제 그 경쟁사로 TAA를 얘기하는 사람이죠. 네. 탈 에듀케이션에서 탈 얘기하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모르겠습니다. 저나 장수 본부장 저희 미국 주식의 민주당 늘 말씀드리지만 1위 기업 빼놓고 뭘 얘기하냐는 거죠. 항상 보면 알리바바가 1등이고 네. 에듀가 1등입니다. 중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항상 1등 위주 기업 여러분 관심 갖고 좀 장기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가도 좀 달라요. 에듀 같은 경우에는 계속 뭐 조정을 보여도 살짝 조정인데 네. 탈은 최근에 좀 많이 올라서 그런지 좀 그 부담에 단기적으로는 네. 조정폭이 조금 더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이렇게 쭉 확인해 본 이런 관련된 교육기업 사실 뭘 골라야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앞서서 ETF 하나 소개를 드렸습니다. 교육 관련된 ETF는 대표적인 게 이건가요? 교육 관련 그 하나만 갖고 있는 거는 그 종목이 작석 적기 때문에 쉽지 네. 않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그쪽의 어떤 섹터나 그쪽의 트렌드가 맞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교육도 들어가고 운동도 들어가고 모든 거죠. 쉽게 얘기해서 요즘 보면 TV 이렇게 풀어보시면 백종원 씨가 하는 네. 그 요리 프로 있죠. 네, 네. 다 뭔가 화상으로 가죠. 그쵸. 다 줌이나 아니면 스카이프라는 데 줌으로 많이 쓰는 네. 거로 알고 있고요. 또 요즘 보면 어디죠? 그 히든싱어? 히든싱어도 네이버 TV 같이 하지만 그것도 네. 보는 것도 전부 다 지금 화상으로 연결해서 다 언택트니까 갈 수가 없으니까 다 그런 거죠. 네. 그리고 요즘 교회나 이런 것들 구역 예배도 다 이런 거 많이 쓰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줌 이런 것들이 같이 다 모아 있는 거거든요. 여기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책을 제가 단점을 말씀드리면 미국 유학생이나 미국에서 방송 보시는 학생들은 누구나 다 알아요. 책을
근데 한국에서 모를 수 있거든요. 안 써보고. 그렇죠. 네, 쓸 일이 별로 없어요. 물어봐야죠, 뭘. 다만 여기서 주위에 유학생 네. 물어보시면 미국에 있는 사람들 100명이면 100명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그런데 개인을 모르잖아요, 개별적으로. 네. 그런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ETF 그런 것들을 저희 전문가들과 상의하시거나 네. 저희 방송 통해서 소개해드린 거를 그걸 조금 더 공부해 보시면 되니까 네. 재미도 있고 그런 걸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늘 이제 좀 쉽게 풀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생활 속에서 기업을 찾아봐라. 생활 속에서 투자할 기업들을 찾아보는 그 지혜에서 오늘은 온라인 교육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온라인 교육 뭐 우리 자식들은 사실 뭐 메가스터디 뭐 청남론이 네.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네. 이제 미국에서는 잘 모르시 하시는 분들은 전화해 보세요. 네. 미국 지인들하고 카톡 한번 해 보시고 네. 정말 이 기업 유명한지 또 네. 그걸 몰라도 저희 영문 G 들어오셔서 관련된 기업들의 매출이나 이익 규모를 보시면은 또 얼마나 돈을 잘 벌고 있는지 체크해 보실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밤 뉴욕 시장 체크 포인트 확인해 볼까요? 오늘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가 이제 발표되는데 사실 그거보다는 실적이죠. 실적의 빅5 중에 첫 번째 주식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을 발표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AMD요. AMD라고 얘기하는 것도 관심 있겠고 사실 전 개인적으로 제일 관심이 크록스죠. 크록스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간에 또 3% 올라가면서 또 사상 최고가인데 이게 지난 분기에는 워낙 깜짝 실적이 아니라 1000% 이상 좋게 나왔어요. 10배 이상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늘 말씀드리는 크록스나 나이키 같이 누구나 다 아는 기업이 좋은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얼마 전에 크록스 이야기할 때 저스틴 비버와의 콜라보 상품이 엄청난 프리미엄을 받고 네.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또 그 부분도 영향을 끼쳤겠네요. 네. 예, 크록스는 뭐 계속해서 좋은 기업 중에 하나로 미주미를 통해서 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미주미의 종목 발굴은 뭘 볼까요? 넥스트라 에너지. 네, 저희 7월 26일 두 번이나 네. 소개드렸고 첫 번째 저희가 소개드렸는데 자주 나오는 종목이죠. 예, 9% 이상 올라갔고 사실 최근에는 이제 바이든 후보 관련 주를 많이들 얘기하는 건데요. 그쵸? 그거랑 상관없이 좋은 회사다라고 말씀드리고 그거랑 상관없이 상당히 재무적으로도 상당히 훨씬 더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쉽게 해서 대체 에너지 관련해서 미국의 최대 회사다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여기에 보면 풍력도 들어가고 태양광도 다 들어가고 물론 예전에는 지금도 이것뿐만 아니라 뭐 원자력도 다 있어요. 네. 활용됐는데 중요한 거는 제 차세대 에너지에서 지금 최고의 선두주자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넥스트라 에너지 일봉 차트와 연봉 차트를 쭉 보는데 최근에도 물론 뭐 바이든 후보의 관련한 모멘텀을 받아서 단기적으로 오른 게 있지만 연봉 차트를 보면요. 와, 지금 2015년부터 시작해서 2016년, 7년, 8년, 9년, 10년 뭐 계속해서 2020년까지 지금 쭉 양봉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의 그런 정책 관련해서도 물론 영향이 끼치겠지만 전체적으로 계속 가려고 있는 지금 에너지에 가려는 방향이 이런 쪽이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미주의 고자리 시간 US스탁의 이양현 교수 또 김동관 팀장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키움증권에서 펀드 사는 이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